새벽 무조건 10시 이후 거잖아. 다시 하죠. 숙제 다 해야 돼. 공부하고 있어. 다 했어. 남은 숙제 이제 못하실 숙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시점까지 다 한 다음에 페널티 나올 거 아니야? 단어 보면 뭐 숙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뭐 단어 다 왔겠어? 당연히 페널티 나오겠지. 그거 다 쓰고 하다 보면 10시 되겠다. 다 할 때까지, 완벽하게 다 할 때까지 집에 다시 생각하지 말고 데일리 테스트까지 마찬가지고. 자, 여기 오늘 35번부터 볼게요. 지금 6질문 정도 남았기 때문에 셋 이렇게 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번에 1, 2과 실전 문제 드렸나요? 실전까지 했지, 그치? 그래서 이제 오늘 심화 문제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교과서 기출 문제랑 모의고사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책으로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문제 좀 많아. 되게 많으니까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제 문제 풀고 다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명령문인데 suppose 동사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죠? 가정이라는 뜻이고 대니아라고 가정의 문장 이런 얘기야. 대처를 봤더니 you're busy working on a project one day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구문이죠. be busy ing 이제 무슨 뜻? 뭐뭐 하느라 바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데이 같은 경우는 어느 날이죠? 어느 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바쁘다 이런 얘기죠. work on 같은 경우는 어디 공들이다, s다, 뭐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공들이느라 바쁘다라는 것을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리고 you have no time. 두 번째로 가정해볼 사실은 뭐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신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는데 뭐 할 시간인지 형용사적인 걸 꾸며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할 시간, by lunch, 점심 식사를 구매할 시간이 없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정해보자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all of a sudden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suddenly랑 똑같죠? 갑자기 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your best friend shows up 이런 거 있죠. show up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나타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이제 가장 친한 친구, best friend가 나타났다는 얘기. 자, 그 다음 with your favorite sandwich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 무엇과 함께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지금 봤더니 뒤에 나와 있는 with에 대한 목적어 자체가 샌드위치였죠. 그렇다면 이제 샌드위치와 함께 나타났다는 얘기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나타났다. 이게 소유의 미드로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들고 나타난다 라는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he tells you라고 나와있지. 그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한다는 얘기인데 사용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that 이하라고 말하다 라는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지. 뭐라고 말하게 된다? He knows you're busy라고 나와있죠. 그가 안다는 얘기죠. 어떤 사실? 여기 이제 당연히 접속사 대신 숨어있고 당신이 바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he wants to help you out이라고 나와있죠. 하지만 help out은 다 돕다는 뜻이야. 크게 뭐 다른 부분이 없고요. 자, 여러분은 돕고 싶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by buying you the sandwich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래서 by ing니까 뭐 함으로써 이런 의미가 되겠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사용식의 by입니다. 당신에게 샌드위치를 사줌으로써 이런 의미가 되겠지. 샌드위치를 사줌으로써 여러분을 돕고 싶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팁에 help out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어 동사, 부동사라고 하죠. turn on이라든지 pick up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자, 그때는 이제 목적으로 누가 나왔을 때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어순 자체가 어떻게 됐나? 이 대명사 자체가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순이 고정되어 있지. help out you가 아니라 help you out이 맞다는 얘기죠.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가리키는 건 누군가요? 앞에 나왔었던 친구죠. best friend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in this case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you are very likely to appreciate라고 나와있지, 그치? be likely는 무슨 뜻?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appreciate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 감사하다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당신의 친구의 도움에 감사할 가능성이 높다, 고마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뭐 점심 살
시간이 없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겠지. 자, 그러나 하지만 이거 Stranger Shows Up이라고 나와있죠. 이제 이번에 보시면은 다른 조건입니다. 보시면 다른 가정인데 Stranger 같은 경우는 누구? 친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되겠죠. 낯선이가 만약에 뭐 한다면 Show Up이니까 나타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게 똑같이 똑같은 샌드위치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자, 그리고 offers it to you 하면은 그것을, 그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샌드위치지, 그지? 샌드위치를 당신한테 제공한다면, 준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you will not appreciate it 하면 무슨 뜻? 당연히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뭐 당연한 얘기긴 하죠. 자, 그러면서 일단 봅시다. Instead, 대신에 you will be confused 하면 무슨 뜻?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PP 형태가 맞습니다, 그죠? 감정 분석에서 감정을 느끼고 있음으로 confused가 맞겠고. 자, 그럼 you would likely think라고 나와있지, 그치? 당신은 이제 아마도 생각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라고? For you, 도대체 당신 누구냐? 누군데? 그리고 how do you know라고 나와있죠.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그죠? 무엇을? What kind of sandwich I like to eat? 이런 거 나와있지, 그치? 어떤 종류의 샌드위치를 내가 먹기를 좋아하는지 당신은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볼 법하다는 얘기죠, 그죠? 낯선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나타나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바쁘시죠? 하면서 이제 드세요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의심부터 들겠지, 그치? 기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the key difference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요한 차이점은 이라고 나와 있고 between these two cases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그 두 경우라면 이제 어떤 경우였어? 친구가 샌드위치 갖다 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이 갖다 준 경우, 이 두 경우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the level of trust다 이런 얘기죠. 얘는 무슨 뜻? 신뢰 수준이다라는 얘기지. 여기서 나와 있는 신뢰 수준이 키워드입니다. 중요해요. 결국 차이점 자체가 신뢰 수준이라는 얘기죠. 누구에 대한 신뢰 수준? 그 샌드위치를 주는 사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되겠지, 그치? 똑같은 샌드위치야. 그 샌드위치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어색하겠죠. 자, 그러면서 you trust, 그 신뢰 수준이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당연히 당신의 best friend 같은 경우는 신뢰하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소대십니다, 소대. 자,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결과적으로 뭐뭐 원인 결과가 되겠지, 그치? 너무 많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다 you will not worry about 하면은 자, 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거래.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지금 보시면 당연히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죠, 그죠? 얘는 힘 같은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라 하면 누군가요? 친구가 됐겠죠. 친구가 당신에 대해서 정말 잘, 너무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거야. But 그러면 you certainly would not give the same level of trust to a stranger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보시면은 하지만 당신은 확실히 would not give the same level of trust 하면은 똑같은 정도의 신뢰 수준을 부여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누구한테는? 그 낯선 사람에게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샌드위치를 준 상황이지만 상황 자체는 고맙지만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신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게 요지가 되겠죠.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은 신뢰 수준에 따라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한테 감정 자체를 다르게 느낀다 라는 게 주제가 될 것 같고 역시나 여기서는 전체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 글의 순서 문제인데 전체적인 주제라든지 그래서 뭐 요약문도 그렇고 지금 한글 요약도 그렇고 여기 주제 제목 써놓은 것도 그렇고 다 뭐가 들어가? 신뢰 수준이 들어가고 키워드 알겠죠? 신뢰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 내용 자체는 뭐 딱히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오늘 새로 드린 자료로 넘어가서 36번으로 정도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도 이제 글의 순서 문제였고 일단 순서 맞춰놓은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collecting 아니면 analyzing data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전 지문보다는 조금 그래도 볼만한 지문인 것 같고 자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starts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하면 analyzing은 무슨 뜻? 분석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collect는 다 알고 싶고 자 어떤 자료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기를 시작한다면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냐면 without first clarifying 하면 무슨 뜻? clarify가 무슨 뜻? 뭐예요? 분명히 하나? 확실히 하나?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질문 자체를 첫째로 질문 자체를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로 하지 않고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리더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자, 질문을 분명히 확실히 하지 않은 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you're trying to answer 이런 거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부터 이 answer까지는 앞에 있는 question 수식의 주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 되겠죠. answer 뒤에 목적어 비어있잖아요, 그쵸? 대답하려는 질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이 대답하고자 하는 어떤 질문이 되겠지, 그치? 답을 내고자 하는 질문. 자, 그런 상황이라면 you're probably doing yourself more harm than good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목적어 뭐 굿이라든지 harm이라든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목적어에게 득이나 해 되다 해가 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more than이기 때문에 뭐보다는 득보다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해가 될 것이다, 뭐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제 해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안 좋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뭐 하지 않은 채로 어떤 질문 자체를 먼저 분명히 하지 않는지 그냥 자료를 무턱대고 수집하기 시작한다면 일단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자주 나오죠. end of ing 무슨 뜻이었어? 그렇죠. 결국 뭐뭐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결국에 뭐 하게 된다? drowning이니까 무슨 뜻? drowning 무슨 drown? 빠져 죽다는 뜻이야. 익사하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어디에 빠지게 된다? end of ing죠. 그죠? drowning in a flood of information 하면은 정보의 홍수가 되겠죠. 정보의 홍수에 결국엔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nd realize 라고 나와있지 그치? 얘는 병렬구조인데 앞쪽에 지금 미리 생략되어 있는 거죠. will end up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will realize 첫 번째로 결국에 이제 처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나중에 뭘 깨닫는다? that 이하를 깨닫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realize that 자, 뭘 깨닫는데 most of that research 라고 나와있죠. 그쵸? 대부분의 그 조사 자체가 그 조사라면 무슨 얘기? 내가 리서치 그 조사의 대부분이 그 조사가 어떤 조사야? 질문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진행한 조사가 되겠죠? 질문 자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그 조사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고 했던 그 조사가 되겠지.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자 대부분의 그 조사 자체는 당연히 안 좋은 얘기 나오겠죠. 무엇인가? 시간 낭비 이런 얘기가 되겠지. 쓸모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보의 홍수에 왜 빠지게 될까요? Why? 질문을 먼저 분명히 하지 않은 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답하고자 하는 혹은 이제 뭐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을 명확히 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짬뽕이 되죠. 이것저것 다 섞이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에 대해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수집하겠죠. 그럼 정보 자체, 데이터 자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통으로 좀 알아두시고 정보의 홍수에 빠진다. 이
이 부분 한번 주의해서 익혀놓으세요. 이 자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라는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제 문두에 문장 맨 앞에만 나오는데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콤마로서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You should develop a problem solving design plan 이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should를 또 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바로 뭐 주제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요지문입니다. 요 문장이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 develop이니까 뭐 개발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뒤쪽에 나오는 플랜인 쪽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계획인가요? 말 그대로 문제 해결 설계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 해결 설계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start collecting information 하면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짜고짜 그냥 어떤 문제 생겼다. 그래서 일단 자료부터 모아보자. 이게 아니라 일단 계획부터 세우고 어떤 자료를 모아야 될지를 알아야 그걸 정해놔야 효율적으로 정보를 모으면서 정보의 양이 줄어들겠죠. 만약에 이제 무턱대고 모기 시작한다면 정보가 너무 많아지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계획 세워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정보 모으시기 전에. 자, 그럼 지금 in the design plan 하면 그 설계 계획이라는 것에서는 you clarify the issues라고 나와있죠? 당신은 분명히 한다는 얘기지. 무엇을? issue를 이란 얘기인데 issue가 뭐예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문제를 분명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또 목적격으로 수식해주고 있고요. 문제는 어떤 문제?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목적격 관계동사 대수모에 있고 solve 뒤에 목적어 없죠 지금? 자, 그리고 state your 두 번째 동사 state your hypothesis 무슨 뜻? 이게 무슨 뜻이야? 가설이죠. 가설을 스테이트 언급하고 진술해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스트입니다. 무슨 뜻? 나열하다, 열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리스트가 동사로 쓰이면 목록에 나열하다. 이런 뜻이야. 자, 보시면 what is required은 무슨 뜻? 요구되는 것을 나열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 보셔도 되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prove those hypothesis 무슨 뜻? 그러한 가설을 앞에서 세웠었던 가설 전체 언급했던 가설을 모아기 위해서 프로브니까 그렇죠. 입증 증명하기 위해서 보시면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주제문이 나왔잖아. 그래서 뭘 세워야 된다? 그렇죠. 문제 해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딸려있는 게 저 과정들이야. 하위 과정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 하는 거야? 문제를 분명히 혹은 명확히 도대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대답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진술이죠. 가설 진술. 가설이라면 뭐가요? 가설. 그렇죠.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 가설 검증을 위한 가설 검증을 위한 필요한 것들의 목록 작성이지, 그지?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이 과정인데 앞에서 그런 문제 해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제 어떤 말투로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 설계 계획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문제를 분명히 한다 그 다음에 열거한다고 진술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저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란 얘기야. 필자 얘기는 그 계획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 계획 안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이런 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developing this plan 이라고 나와있죠.
지금 보시면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 뭐 하는 것?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러한 계획, 여기 써놨던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뭐 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본동사 여기죠? Will greatly increase니까 보시면 increase가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 증가시키다,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목적어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단히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무엇을? Problem solving productivity입니다. 무슨 뜻? 문제 해결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생산성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 생산성은 뭘 얘기하는 걸까?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죠. 생산성이라 하면 효율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효율성. 이런 계획 없이 만약에 무턱대고 아까처럼 자료 조정부터 시작한다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겠지, 그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in addition, 게다가란 뜻이죠. Bring your plan down on paper. 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 put down on paper. 이거 뭔지가요? 종이에 받아 적다 라는 뜻입니다. 종이에 받아 적다. 자, 그래서 이제 게다가 당신의 계획을 뭐 하는 것이? 종이에 받아 적는 것만이 그것만이 will not only clarify your thoughts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나와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이 또 나오겠죠. 자 만약에 if you are working in a group 이라고 나와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 일을 한다면 이 계획이라는 것은 will also help your team progress 이라고 나와있죠. 오염시키게 할 거가 되겠고 당연히 이제 뭐 후보 반응 목적으로 하여금 투정사하는 것을 동사 원형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당신의 팀이 뭐 하도록 포커스 원인인 것일 때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자 어디에 what to do 뭐 할지 무엇을 할지가 되겠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provide 하면은 제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뭘 제공하나요? starting point이니까 시작점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뒤에 나와 있는데 뭐에 대한 시작점? 당신의 그룹 brainstorming이 뭐야? brainstorming 야, 안 해봤어? brainstorming? 진짜로? 몰라? brainstorming이 그거야 생각나는데 회의를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제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단어를 이제 제시해보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런 계획이 없어 야 이런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브레인스토밍 하지 모이든 자 우리 회사가 위기입니다 브레인스토밍 합시다 자 떠오른 게 얘기해주세요 너무 크죠? 추상적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주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냥 떠오른 대로 생각해보래 그러면 이제 시작점 자체가 안 잡히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자 우리 회사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A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시작점이 딱 잡히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하면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획은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뭔가요?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계획이 있을 때의 장점이 되겠죠. 이점이 되겠죠. 그치? 첫 번째로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왜냐면 이제 문제 자체를 분명히 해주니까 두 번째로는 주제가 생기니까 그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시작점을 잡아주고 이 두 가지가 이런 계획으로 시행했을 때 이점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원래 글의 순서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 똑같은 뭐 글의 순서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나온다면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상세어법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어법은 자,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얘는 이제 주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대입함으로는 쉽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앞지문보다는 그래도 되게 꼬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입학보다는 어떤 문장 삽입이라든지 이런 류로 좀 조심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글의 순서를 염두하고 고른 지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in addition이라든지 C 시작하는 부분에서 연결사들이 있어요. in the design plan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뭐 결국에 뭐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결사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은 문제를 제기해 줬었죠. 만약에 질문 분명하게
분명하게 하지 않고 데이터로 그냥 무작정 수집하거나 분석한다면 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주제 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보 수집하기 전에. 아시겠죠?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자,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이었지? 이 과정이죠. 그죠? 그 계획 안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 증대, 효율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브레인스토밍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에 대한 시작점을 잡아준다. 라는 게 거기에 따른 이점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37번을 하고, 숫자 검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최시간. 네. 네.
생각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해했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미세는 거 아니야?
근데 어땠어 너? 하나 좀 즉흥적으로 됐어. 그럼 다 들어오긴 했어? 인원은? 아니 다 들어오긴 했어. 우리도 좀 다는 안 들어왔어. 일곱 명 정도 근데 우리 1학년은 거기서 들어왔어. 나 합격했다 문자 왔어. 아 진짜 부럽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안 와? 우리 다음 월요일에 와. 언제 왔어? 그랬다 언제? 면접하고 30분 한 시간. 진짜? 너네 몇 명 떨어져? 야, 두세 명 떨어졌을 거야. 내 많이 안 떨어졌어. 아, 우리는 언제 할지 모르겠다. 도서관 계속 1시킨대. 설명해줘. 괜찮아. 안 오는 거 나을 거야. 너 질문 같은 거 뭐라고 무슨 질문 했어? 정말 이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자기 자신의 성실성으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네. 언니 왜 나 아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그 부장님이 물어봤는데 부장님이 그거 왜 물어보냐고 당황했어. 애들이 더 검색하는 거. 그니까 실제로 얼굴 보고 진짜 검색했어. 아니 최인이 걔는 맨날 독서실은 수업 듣잖아. 근데 맨날 핸드폰 하는 거 다 티나. 아니 핸드폰 이제 가려서 해야 되잖아. 다 보. 그러니까 다 보이게. 면접 볼 때도 핸드폰 했어. 내 친구 아니야? 걔는 불합격했어. 불합격 불합격. 그랬을 때 모니터리 되지 않을까? 모니터리 되고 말고도 걔는 일단 30명 있으면 불합격 아니야? 이거 뭐야? DCCB를 보네. 나 이거 내가 봐봐 나 이거 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음성 녹음하면서 내가 발표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 다 외웠어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매년 수업 도장을 맡으며 여러 아이들 수업 의로 이끈 어쩌고 진짜 내가 그걸 얼마나 속까지 세면서 아니 근데 난 되게 나는 야 면접관 표정 엄청 표정 보면 엄청 생각했어 이 스토리를 제발 그 부장님 봐줬으면 좋겠어 부장님이 너의 회복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내가 했어 왜냐면 그 그때 신청을 때부터 했어 나는 대중고 성표 이름도 모르겠어 진짜 열심히 누가 봐도 너는? 응? 너는? 나 숙제 못한 거 면접 때문이야 아니 어떻게 나도? 4시야 시켰는데 어떻게 면접 6시 넘어서 끝나고 죽으려면 되지 뭐라고? 면접 6시 넘어서 끝났다고? 우리 6시 10분에 끝났어 나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야 열심히 오늘. 시작했네 4시에 그거 들어가서 시간 알려주고 아 조별로? 나 첫 번째 봤어 아니야 우리 2학년도 있잖아 우리 2학년 오늘 안 봤다 두 분 안 온다고 안 봤어 2학년부터 시작해서 1학년까지 했어 1학년 여자 수학이 전체 1학년이 27명인데 수학 지원한 게 여자가 9명이거든 근데 2명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이 될 확률이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우리도 많이 빠졌어 근데 너 좀 일반 애들 싸움 아니냐? 최수지랑 우리 딱 1반 3명만 들었어 우리도요? 나도요? 강시현이랑 박채린이랑 나 우리가 왜 이렇게 겹쳐서 우리 일반 한 3명은 또 근데 솔직히 강시현이랑 박채린은 그런 확률 안 보이는데 너무 아니 그 그런 확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레디언트라고? 레디언트 몇 명이냐? 많이 해서 1학년 아니면 전학년 전치 40명 41? 몇 명 뽑는데? 24명 정규진에서 아 많이 뽑네 아니 근데 1, 2학년이 다 16명 끝냈어 이미 아니 진짜 우리 합격을 왜 이렇게 늦게 하려고 사람 피말리는 걸 그냥 피말리려고 작정했어 니네는 끝났잖아 우리 면접 또 봐야 돼 언제? 우리 서류 면접도 있어 개불쌍하다 집 가서 서류 또 써야 돼 난 차라리 서류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서류 쓰는 게 나을 아 진짜 나 개떨려가지고 말 지연해 자기소개 자기소개 뭐뭐뭐고 저는 이런 아니 니네는 물어보는 게 없잖아 우리 물어보는 거 개많았어 나한테 아니 그냥 생각하면 돼서 망할. 뭘 그냥 생각해 개 어려운데 질문들 질문이 뭔데 그냥 질문이 뭔데 철학적인 질문이었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른 친구도 같이 한다면 둘 중에 한 명밖에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질문을 하고 아니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나 잘 대답한 거 우리는 상식이잖아 니네 잘 대답한 거 있다 뭐? 잘 대답한 거 있어 수학을 실생활에 사료 아, 나 그거 들었어 그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다른 애들 다 은행, 막 세일 막 이런 확률밖에 안 했거든 근데 둘 다 확률 하니까 뭔가 확률 빠지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진법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저는 수학이 이진, 뭐라 그러지? 수학이 이진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잘 사고 저는 이렇게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수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했네 근데 그 말을 내가 되게 이상하게 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함수 확률 이런 거 하는 미쳤냐 어떤 또라이가 함수가 있어 또라이 누가 그래 그 함수가 왔다고 내가 수제는 미쳤어 좀 다가져 어쨌든 그래서 방정식을 좋아한다 했어 내가 무슨 근거 그런지 모르겠어 갑자기 방정식 생각나서 좋아한다고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방정식 1차부터 매우 많은 차순까지 나타낼 수 있고 저는 그 방정식을 풀 때 전개하고 여러 방법으로 풀이를 하는 때 그것을 정리된 것을 보면 행복합니다 야 너 수학부머리가지고 과학부머리가지고 그러니까 우찌 그랬어 제발 나 친구가 없단 말이야 야 너 수학 여전히 바로 붙었을 텐데 네 수학 잘하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잘하는 걸 알 수가 없다 나 진로가 약대야 근데? 진로가 약대인데 수학 동아리가 아니야 미쳐 아니야 나도 시사토론이나 독서부가도 상관이 없어 나는 약대야 나 심지어 문이가도 상관없어 나 약대 그래서 약대야. 뉴턴 처럼 거 아니 근데 우리 쪽이라고 꼭 우리 쪽 가야 되는 건 아닐 거야 어디냐고 와 철학과 잘 어울린다 수학과 정보학과 아니 제 화학과 잘 어울린다 나 그거 거에 관련 생각하는 서울예대 예대? 문예창작 문창과?
글 쓰려고? 난 뭘 것 같아. 멋있다. 수학과. 수학, 네, 이건 수학 땡땡과. 다 내신 등급과. 수학 교육과. 어, 맞아. 나 사범대?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교대 있어. 서울교대야? 교대. 서울교대도 있고 한국교원대학교도 있고 그냥 사범대도 있고. 교대는 초등학교쌤 되는 거 아니냐? 맞아. 안 어울려? 잘 어울려. 초등학교쌤보다 중고쌤이 낫지 않냐? 중고쌤 돈 못 벌어. 초등학교쌤은? 초등학교쌤이 더 많이 벌어. 아니 그건 맞아. 초등학교쌤이 다 없었고 한 4,500 벌고 중학교쌤이 한 3,000원 벌고. 근데 중고등학교쌤은 근데 솔직히 중고등학교쌤은 더 힘들지 않냐? 대학 입시 써줘야 되지, 자사고원 써줘야 되지. 초등학교 가면 다 한 명이 하니까 저도 힘들다고 한 명이지. 중고등학교는 그거에서 그래. 그 동아리, 아 뭐라는 거야?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소속이 특기여서 회계사 1년을 연구하고 있지 않아? 회계사 진짜 내가 한번 찾아보기는 했어. 데리고 없지만 1억 벌지 않을까? 어 맞아. 진실? 9,800? 잘 버는 사람들, 못 버는 사람들도 7천 넘게. 우리 엄마도 회계사 하고 싶다 했는데. 근데 진짜 되게 어렵대. 잘해, 진짜 잘하면 3년이. 그거 국가 시험 봐야 돼. 약속 국가. 자, 됐습니다. 37번 보면 37번 37번 보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선생님 좀 돌아다니면서 테스트를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이제 philosopher 철학자부터 나오고 있죠, 그죠? 코엘이라는 사람이 provide example이라고 예시를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뭐에 대한 예시인지 여기 이제 보시면 캠핑 트립입니다. 캠핑 여행이 되겠죠. 캠핑 여행의 예시를 제공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as 같은 경우는 여기서 뒤에 명사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에 있으니까 뭐 로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치? as 같은 경우는 그래서 metaphor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뜻일까요?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란 얘기고요. 위쪽에 이제 별표로 살짝 쳐있죠, 그죠? 비유로서 이런 얘기. 뭐에 대한 비유로서? Ideal society 하면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유로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deal, 어휘 주의하시고요. 이 자리에 이상적인이라는 어휘가 들어갔다는 것.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유로서 캠핑 여행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네요. 캠핑을 이상적인 사회에 비유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캠핑 트립 하면은 캠핑 여행에서 그는 이제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는 주장하기를 캠핑 여행에서 it is unimaginable 이라고 나와있죠. 무슨 뜻? 그렇죠.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가주어가 되겠고요. 거기 써있듯이 크게 써드리면 여기서부터가 진주어죠. 대절 자체가 진짜 주어. 자, 여기 나와있는 unimaginable 마찬가지로 어휘를 주의해주시고 여기 이 자리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무엇을? 대절 내용을 보시면 someone would say something like 라고 나와있죠. 누군가가 캠핑 여행을 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I cooked dinner and therefore you can't eat it 이라고 나와있죠. 보시면은 내가 저녁을 요리할게. 그리고 그래서 너는 먹을 수 없어 그것을. 이런 얘기죠. 그렇죠? 보시면 이제 unless니까 if는 아시지 그치? 어하지 않는다면 You pay me for my superior cooking skills 라고 나와있죠. 보시면은 내 superior 같은 게 무슨 의미? 뛰어난이죠. 뛰어난 요리 실력이 되겠죠. 내 뛰어난 요리 실력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면 당신이 페이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저녁 못 먹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캠핑 가서 이런 사람 있을까요? 뭐 농담 쪽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정색하면서 야 돈 내 돈 내라고 그래야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쓴 거죠.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현실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이런 상황 자체가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rather 같은 경우는 오히려라는 의미가 되겠고 오히려 one person cooks dinner 이런 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또 다른 사람은 set up the tent라고 나와있죠. 텐트를 치고요. set up 이제 설정하고 텐트 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purifies the water 하면 purify가 무슨 뜻?
그래서 정화하는, 아, 물을 정화하고요. 아,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등등등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등등등이라는 얘기는 각자 맡은 바 임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보시면 each in accordance with입니다. 보시면 in accordance with 어쨌든 그래서 뭐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에 부합해서, 부합하여, 따라서 이런 뜻이죠. 뭐에 따라서? 그나그녀의 어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라는 의미가 되겠지. 능력에 따라서 맞추어서 일을 한다는 얘기고. 자, 한쪽에 보시면 all these goods are shared라고 나와있죠. 이런 goods는 무슨 뜻이에요? 상품, 제품이죠, 그렇죠? 이러한 모든 재화들,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요? are shared니까 공유되겠죠. 캠핑 나같이 가서 누구 텐트 치고 그 다음에 누구 뭐 구해오고 누구 요리해오고 이런 것들 하잖아, 그치? 누가 고기 굽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나눠서 분업화해서 한다는데 다 공유하는 거죠. 다 같이 각자 한 것을. 자, 그리고 spirit of community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얘가 무슨 뜻?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되겠죠. spirit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은 makes all participants happier 이런 거 모형식이죠. 모든 참여자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자, 여기 나와있는 이제 공동체 의식도 잘 받으시고 어휘로. 자, 그 다음 보시면 캠핑 트립이라고 나와, 캠핑 여행이라는 것은 이라고 나와있고 뒤쪽에 이제 where부터 쭉 길게 가는데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저 뒤에 나와있는 여기 기둥이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캠핑 트립 수식해주는 where부터 나와있는데 이 where 같은 경우는 뭘까요? 관계 부사가 되겠죠. 관계 부사 where이 되면서 앞에 있는 캠핑 트립을 선행사. 자, 그 캠핑 여행에서 어떤 여행이냐? 각각의 사람이 attempt 부정사죠, 그죠? 부정사하려고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뭘 하려고 시도하는? gain, 얻으려고. 보시면 maximum reward입니다. 무슨 뜻? 최대의 보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휘 변형에서 이런 걸로 장난을 많이 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각자가 추구하는 최대의 어떤 보상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여행에서는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여행은 자,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얻으려고 하나요? From the other campers 하면은 어쨌든 다른 캠퍼들한테, 캠핑하는 사람들한테 in exchange for 무슨 대로? 그렇죠. 뭐의 대가로 하죠. 자, 뭐에 대한 대가로 the use of his or her talent입니다. 보시면 그냥 그녀의 어떤 재능의 이용에 대한 대가. 내가 이제 요리를 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돈 받아야 되나든지 이런 것들이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여행 자체는 그런 여행은 우리 퀵플링이 안 됩니다. 보시면은 끝나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빠르게 끝난다. 자, 어떤 상태로 disaster 하면은 재앙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happiness 불행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moreover 같은 경우는 게다가라 뜻이죠. 게다가 experience라고 나와있지, 그치? 보시면 그러한 캠핑 경험 자체는 would be ruined, 망가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망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경험 자체는 망가지는 거니까 BPP 송태스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한다면 if people were to behave in such a way 라고 나와있지, 그치? 자, 보시면 여기서 were to인데 얘는 이제 가정부 미래에 합니다. 가정부 미래는 약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 여기서 were to 대신에 슈드를 쓰기도 하고요. 슈드 가정법이라고도 해요. 슈드 가정법, 가정법 미래라고도 하고 아래쪽에도 써놨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자체를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서는 이제 주절에서는 우드 동선을 쓴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 가정법 미래.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암문장에서 얘기했듯이 각자 최대의 뭐만 보상만 얻으려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캠핑 경험 망쳐지겠죠. 정색하면서 끝나겠지, 그렇죠? 자, 마지막 그래서 so we would have a better life라고 하겠죠, 그렇죠? 보시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In a more equal and cooperative society라고 나와있죠.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도 당연히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평등함, equal. 그 다음 훨씬 더 cooperative 하면은 무슨 뜻? 협력하는 사회에서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훨씬 더 평등하고 협력하는 사회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었던 캠핑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캠핑 가서는 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캠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캠핑에서 이렇게 다 평등하고 협력하는, 내가 이거 할게, 네가 저거 해, 아무 대가 없이 그 다음에 다 같이 쓰자 라는 그런 태도 자체가 우리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 삽입이었는데 여기 나온 이제 4번을 삽입해라 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휘 같은 것들을 잘 봐주시고, 전체 어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조를 한번 볼게요. 뒤쪽에 구조가 된 걸 한번 보시면 캠핑 여행 자체를 이제 이상적 사회로 비유했다 라는 사실이 나오면서, 자, 그 다음에 왜 비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는 이제 뭐 캠핑 여행에서 이런 경우는 없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뭐 요리했다라고 해서 돈 요구하거나. 자, 그러면서 이제 캠핑의 특징이 뭐였어? 모든 재화들이 공유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살아있지. 다 같이 이제 함께 나눠서 분업화가 되겠죠, 그죠? 분업화, 분업 그리고 공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능을 사용하는 대가로 최대 보상을 얻으려 하는 캠핑 자체는 당연히 불행해지고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캠핑에 빗대어서 캠핑처럼 경쟁보다는 평등하고 협력하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삶도 똑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자 도지였다라는 게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 질문을 보고 나머지 세 질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일리 테스트 보신 거랑 다 한번 꺼내 보시고 또 놓으시면 저희 문화 단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는지.